예전에는 여기 보자 그랬잖아. 이제 첫 번째는 스트라이커하고 이선 침투한 상을 보는 거야. 예. 네. 뭔지 알겠어? 예. 네. 네. 알겠어 이제. 그러면 앞에 보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봐 이제. 택배. 굿. 왼발킥 늘었네. 우와. 지금 여기서 잡았는데 움직이니까 4명이나 들어가 있잖아. 박스에 더 많이 투입해야 돼, 골 넣으려면. 네. 근데 오히려 이게 퇴범이나 정리에 훨씬 편할 거야. 잡자마자 가는 게. 왜냐면 붙지 많이 붙지 않으니까.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요 뒤에만 넣으면 돼. 그 앞에 박스까지. 끝라인. 그치, 끝라인. 저 정도면 너무 좋지. 천천히 나갔다가 눈이 맞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뒤쪽으로 사이로 가다가 눈이 맞은 순간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난 두 개 다 볼 수 있는 거지. 아 이렇게요.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. 네. 넌 잘 봐. 네. 움직이는 상대 수비는 가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야? 나를 보고 움직이지. 네, 이렇게.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나가지. 그러면 얘가 따라 나오잖아. 네. 그럼 요 뒤 공간을 먹어도 되는 거야. 네, 네. 그러면 미드필드에서는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. 네. 저렇게 잘라 들어가면 센터백 한 명이 같이. 그렇지, 한 명이 따라 딸려갈 수 있고. 희생을 했을 때 미드필더가 이제 다 들어와야지. 그 공간을 만들어. 그 공간에 써먹을 수 있는 거지.